아니, 하나생명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좋게 봐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보니까 막 어제 경기였나 저번 경기였는데 네. 저도 웃으면서 지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냥 즐겨야죠.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좀 서로 다 흥미롭지 많이 얘기하고 그런 편이에요? 일단 제가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게 더 재밌으니까 하는데 이제 팀원들도 재밌게 따라와줘서 그냥 그렇게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라는 게 팀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리핀에 있었을 때랑은 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핀에 있었을 때는 조금 눌렀어요. 좀 이렇게 잘한다, 우리 잘한다 이런 거를 이제 흥을 내버리면 오히려 실수들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한 시즌을 해보니까 재밌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또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에서 누가 잘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제일 재밌게 해주는 타입이? 일단 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본인 등번호 7번 주장이잖아요. 아, 예.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다들 좋게 봐주셔서 조금은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트린다미어 픽 했었던 거 근데 아쉽게 실패로 갔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픽인지 얘기 좀 듣고 싶고. 저희 팀이 많은 구도를 연습하는데 트린다미어도 물론 당연히 거기 포함이 돼 있었지만 트린다미어보다 더 좋은 챔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픽하지 아니 그 다른 트린다미어를 픽했을 때 이제 게임이 끝나고 왜 그때 우리 다른 거 안 했지? 그러게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노페 코치님 탓을 좀 했었습니다. 코치님이 이렇게 하면 속상하다고 네. 근데 농담식으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노페 코치님 탓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네. 네. 그 혹시 PS 관전론이라는 유튜브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이현재 선수의 탈리아를 분석했었던 거 나왔던 것도 봤어요? 그거 네 봤습니다. 저는 어떤 챔피언이라든 쓸 생각이 다 있어서 각이 나온다면 항상 쓸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 되게 강력한 한 가지로 말하면 딜이 굉장히 세요. 서포터가 나올 수가 없는 딜이거든요, 탈리아가. 네, 그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서폿이 막 딜러를 잡을 때 막 쾌감이 있어서 솔랭에서는 막 종종 하고 합니다. 그냥 항상 계속 각을 보고 있긴 한데 더 좋은 챔피언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일종의 필살기처럼 놔두고 있는 또 굳이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좀 뭐 이렇게 숨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각 되면 나중에 언젠가 할 것 같습니다. 원거리들과 비슷한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MVP도 받았는데 네네. 선수가 원래 원딜 포지션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비슷한 선수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자기만의 킬각이 나왔을 때 되게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하여튼 되게 딜을 잘 박는 원딜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은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직 그 말은 없어요. 네, 일단은 말이 좀 잘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듣는 원딜이 최고다. 아, 또 그런 건 아닌데 각자만의 또 개성과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런 개성이 장점이다. 오더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방송에서 화제됐던 게 뭐 아, 내가 캐리 할 때 다 나 따라오라고 막 얘기를 또 하고 네. 주변 선수가 뭐 뭐라 그랬지? 아, 니네들 말 들으라, 주장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잡혔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때 상황이 저는 이제 한타가 끝나고 발언을 가자 이런 콜이었는데 팀원들이 이제 뇌절을 하면서 이제 상대 챔피언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얘들아 발언 이랬는데 큐베 선수만 이제 같이 가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쉬운 말 들으라고 그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냥 그런 재미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에서 이제 만족감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팀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 하기에 따라 또 다른 것 같고 그냥 모두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만족감은 아직 이번 시즌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책임감이 되게 강한가 봐요.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되게 커 보여요. 예예. 프로 선수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목표는 이번 시즌에 롤드컵을 가는 것. 이 제 두 번째 목표고요. 첫 번째 목표는 그리핀을 2대0, 2대0에서 두 번씩 잡는 거. 그리고 바이퍼 쫓겠다는 거. 그리핀은 아닌데 바이퍼예요. 네. 바이퍼를 잡고 싶습니다. 저를 먼저 잡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말해서 네,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보시는 팬분들께 인사 한 번. 네, 오늘 경기 2대0으로 이겨서 네, 기분 좋지만 다음 경기도 재밌게 좋은 조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고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